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박스 하차에서 하우스 안에 창고에서 집어넣는 영상인데요. 지난번에 그 3만원짜리 액션캠입니다. 일단 빈 팔레트부터 밖으로 일단 가져나올게요. 여기는 일반 하우스보다 한참 들어가요. 무슨 동굴 탐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굴 탐험 되죠. 동영상 속도는 보통 속도의 4배속입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죠, 지게차는요. 이날이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그 옆에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콘테이너 하나 하차하고 또 여기 이제 이 박스 두 대 하차하기로 했었거든요. 바로 그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먼저 온 것부터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박스차가 먼저 왔고 콘테이너는 아직 도착을 못하고 있네요. 일단 먼저 온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단 별로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콘테이너는 이제 말 그대로 한 번만 바짝 떠서 내리면 되고 요거는 이제 차가 두 대지만 여섯 팔레트씩 실려있죠. 한 번에 두 팔레트씩 뜨면은 여섯 번이면 이것도 끝나버려요. 그럼 뭐 일은 금방 끝나는 일이에요. 요즘 주 5일째다 보니까 원래 토요일날은 일이 많지가 않아요. 일요일날은 거의 예약제 아니면 일이 없고요. 근데 토요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 단시간에 두 개를 해버린다면은 오늘 어쩜 대박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오늘 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뭐 나중에 결론은 그게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일단 박스 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박스가 시야를 다 가려갖고 이 안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중간중간 장애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머리를 밖으로 잔뜩 꺼내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중간에 있는 트랙터 하나 치워주고 계시네요. 이거 오늘 완전 동굴 탐험대 같아요. 미지의 세계 그 동굴을 탐험하는 것처럼 이것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이제 동영상이 빠르다 보니까 금방금방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인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가요. 이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뭐 앞이 보여야 빨리 가죠. 그러나 어쨌든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부터는 조금 속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디 무슨 장애물이 있고 어디서 어떻게 놀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는 빨라져요. 그러나 뭐 거기서 거기죠. 일단 안에 거부터 밀어갖고 안에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12 파레트 놀려면은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차 마지막 팔레트입니다. 요거 갖다 놓고 해수용 팔레트 한번 실어주면은 한 대 끝나죠. 아직까지 콘테이너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천천히 하고 오랍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천천히 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좀 마음이 더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간대 콘테이너가 도착했다면 제가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동발 사용하니까 이 팔레트 같은 거 밀기 편하죠. 이 박스 팔레트는 가벼워갖고 아직도 잘 밀리고 있죠. 자, 이제 빈 팔레트를 정확히 반만 실어줍니다. 나머지 반은 이제 뒤에 오는 차에다가 또 실어보내야죠. 야물차는 정확히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2분만 이거 다 싣고 하면 좀 약간 뭔가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반만 싣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 차량이요. 두 번째 차량도 작업 내용은 똑같죠. 단지 이제 이거 빠르트살 공간이 아까보다 좀 많이 제한적이 됐다는 얘기죠. 그것만 차이지고 똑같습니다. 작업하는 거는. 역시 동굴 탐험은 계속됩니다. 자, 이제 한번 캠의 위치로 돌려봐 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몸이 반 정도 밖으로 나가 있어요. 왜냐면 똑바로 제 위치 앉아서는 앞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다 내놓고 그 옆을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죠. 뭐 이렇게 가만히 서서는 안 되죠. 이제 정확히 보셨죠? 여기에 이제 제가 안 나타나면은 머리를 밖으로 빼놨던 얘기예요. 잠깐잠깐이니까 이렇게 몸을 뒤틀어서 내놓고 작업을 하죠. 이거 하루종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직업병 생길 것 같아요. 아마도요. 이제 여기 운전석에 제 얼굴 안 보이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상상하실 수 있죠? 갑자기 운전석에 사람이 안 보이고 혼자서 간다고 무인 지게차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있는데 머리를 반을 내놓고 있어서 그래요. 점점 놓을 공간이 없어갖고 이렇게 또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작업하려니까 이제 또 시간이 지체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컨테이너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롭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에도 요 빈 팔레트 실어드리면은 일단 이곳 작업은 끝났고요. 곧바로 이제 그 컨테이너 하차하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실어놓고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오고 있답니다. 아직도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그 위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하차하러 갑니다. 바로 여기서 보이는 곳이에요. 저기 보면은 이제 조금만 가면 보여요. 바로 여기서도 작업하는 데서 보이는 곳이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곳인데 방금 작업한 곳은 강매동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행주동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데 동네는 다른 곳이에요. 처음 전화 받을 때도 저는 좀 약간 떨어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 받고 주소 받고 확인해 보니까 바로 옆이더라고요. 이제 잠시 기다리니까 이제 차가 도착했어요. 앞에 캄보이에 온 차도 있고 그 차에 있는 첫 번째 차에 있는 그 팔레트를 먼저 내려갖고 나중에 컨테이너에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팔레트 몇 개 안 되죠? 요 빈 팔레트입니다. 요거 먼저 내려놓고 이제 컨테이너를 받겠습니다. 아, 그런데 컨테이너가 그냥 그 사무실 컨테이너가 아니고 조립식 판넬을 만들어진 컨테이너예요. 높이는 또 얼마나 높던지 이 화물차 하시는 분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찍 오기로 한 차가 돌아오느라고 이제 도착한 거예요. 저 보세요. 우람하죠? 판넬 컨테이너는 따로 지게빨
들어가는 구멍이 없죠. 여기는 지게발로다 이 하부를 그냥 떠야 되는데 이 부피가 있으니까 많이 이동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화물차를 다시 돌려서 그 내리는 입구에서 바로 차를 세워놓고선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가 돌릴 수 있도록 지게차를 멀리 띄워놓고 화물차 돌리는 걸 봐줘야 되겠죠. 워낙 부피가 크니까요 이거는요. 집안차가 그냥 왔다갔다 하네요. 잘생긴 집안차입니다. 자, 이제 정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바로 저기서 떠서 화물차가 빠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만 전진해서 내려놓으면 돼요. 요거는 따로 발을 넣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살짝 제가 들어주고 거기다 나무 하나 고여주면은 지게발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되죠. 자, 이제 뚫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컨테이너를 떴고 화물차 빼고 앞으로 전진해서 놓고 나오면 끝이죠. 간단한 작업이죠. 이런 컨테이너는 지게발 구멍이 없기 때문에 지게차로 들고 너무 많이 이동하면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동하면 안 돼요. 최소한의 거리에서, 물론 이 컨테이너뿐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지게차 작업할 때 최단거리 작업을 해야 돼요. 최단거리, 제일 짧은 곳에서 뜰 수 있고 그렇게 말입니다. 자, 이제 잘 놔줬습니다. 수평대 갖다 수평 맞췄는데 수평도 잘 맞더라고요. 이제 그 제 요금 받고 함차 사장님 요금 때문에 지금 잠깐 그 말씀하고 계셔갖고 제가 내려갖고 자 함차 사장님 좀 편 좀 들어줬죠. 저거 저렇게 높은 거 갖고 오려면은 잘못해서 장제물 걸려갖고 벌금을 많이 내거든요.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옆으로도 많이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웬만한 토끼 같은 데 지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저렇게 싣고서는 고생 꽤나 하셨을 거예요. 한참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서 오셨는데 뭐 요금은 좀 후하게 주셨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돈 좀 벌어볼라 그랬더니 요거 두 개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에까지만 사무실 대기하다가 그냥 퇴근해 버렸습니다. 퇴근해 갖고 그냥 산책했어요. 드라이브도 좀 하고요. 감사합니다.